그래서 그것들을 좀 탈피해 보자. 첫 번째로는 이 방식을 취해봤어요. 그 게릴라 회의라고 저희가 자칭 얘기를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존에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되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신규 기능들을 빨리 붙여야 되는데 각 직군들에서 대표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게릴라 그룹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 의견을 빠르게 교환을 하고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의 버전에서 얘를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게릴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왔던 게이 iOS 8 다음에 비젯이에요. 혹시 사용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 iOS 8 비젯이 iOS 8이 발표되고 나서 그 애플 iOS도 안드로이드처럼 비젯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듣자마자 이걸 듣자마자 iOS 8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게릴라 프로젝트를 띄웠고요. 게릴라 프로젝트를 띄웠고 그래서 iOS 8이 9월에 리리스 되자마자 이 앱을 앱을 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특히 날씨 같은 경우에는 꽤 반응도 좋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게릴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앱에 적용해 볼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시점을 조금 변화시켜 봤습니다. 보시면 이 가운데 단계에서요. 기존에는 저희 시나리오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 기자를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앞에 스펙을 결정하고 대표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와이어프레임을 스케치 형태로 간략하게 공유를 해서 그걸 통해서 개발이나 디자인을 먼저 앞서서 진행을 해 나가고 저희는 그 이후에 QA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QA 시나리오 자체도 되게 복잡하고 장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리소스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화면 공유하고 그 사이에 움직이는 액션, 그 프로토타이핑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기획자들은 그 움직이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보고 그 시나리오 문서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툴을 중간에 공유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직군들이 보고 그리고 이미 액션하는 것들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200장이 넘는 시나리오는 공유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QA 요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특정 어떤 피처들만 간략하게 정리된 문서만 그 이후에 공유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제 다음에서 즐겨찾기 동기화라는 기능을 넣게 되었습니다. 기능 자체가 동기화라는 기능 자체가 되게 플로우도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가 워킹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을 사용해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작을 해서 다른 직군들에게 이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직접 움직이는 화면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도 쉬웠고, 저희가 이것을 공유해드리고 난 다음에,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피처들이나 정책만 담긴 문서, 간략화된 문서로 QA는 빠르게
디자이너로서의 UX 디자이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주얼적인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비주얼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좀 접어들었잖아요. PC에서는, 네, PC에서는 그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클릭 액션밖에 없잖아요. 클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못해서 뭐 마우스 오버 같은 그런 것들만 PC에서는 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터치 기반의 저런 모바일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건 저스틴 마인드라는 앱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앱, 그 툴보다는 조금 더 트랜지션과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 효과는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풍부한 그런 인프레션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설계 문서를 대체하기에 아주 좋은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왼쪽에 그 실제 시나리오 문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위젯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화면으로 던져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문서를 대체하기에 아주 좋은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스틴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적용을 해본 거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앱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설명을 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플로우도 설명을 해주고 트랜지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서 설명드린 툴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드렸고 어떻게 움직이고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프로토 아이인데요. 저스틴 마인드랑 거의 유사하긴 한데 구글 어나리시스를 연동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치를 뽑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툴들을 표로 조금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 딱지를 붙은 게 있잖아요. 그 카카오 딱지 붙은 게 저희가 실제로 저희 팀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러닝커브가 아주 낮고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 있어서 구매를 했었고 인비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툴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사용을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스틴 마인드인데요. 저스틴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프로토 아이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그 플로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던 그런 인터랙션들을 자유롭게 우리 스스로 구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러닝커브가 초반에 학습도가 되게 높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툴이 이제 쿼드 컴포저인 거죠. 이 툴은 모바일 프로토타이핑 툴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애플에서 제공을 하는 쿼드 컴포저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포 같은 회사에서 이제 오리가미도 나무카도처럼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여기 쿼드 컴포저에 탑재를 해서 모바일 프로토타이핑 툴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쿼드 컴포저의 프로토타이핑 툴이에요. 앞서서 보셨던 그 툴들보다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그런 트랜지션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로 다 띄워놓고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는 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코드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코드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든지 학습이 있어야지만 이것들을 이 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보시면 이제 스크롤에 따라서 저 위에 상단에 공유 바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죠.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이 픽세이트를 활용을 하면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툴은 프레이머라는 툴이죠. 이 툴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드들이 이렇게 줄로 붙죠. 그래서 이거는 자바 기반의 커비스크립트라는 프레이머를 위한 그런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지만 이 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코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자유도가 높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하나하나 1단위로 조절해가면서까지 되게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코드를 익혀야 된다는 초반에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프레임워를 활용해서 한 저희 내부 사례는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음성 검색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를 활용하면 저렇게 카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런 트랜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줄 때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모양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통통 튀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한 작업까지 프레이머는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사례는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툴들로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드코딩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하드코딩을 통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자신이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이런 툴을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초반부터 끝까지 가지고 감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설득하기에도 조금 용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코딩을 하니까 훨씬 더 앞에 툴을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고 정말 실제 앱처럼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제가 앞서서 세 가지를 설명드렸고 그것들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픽세이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오리감이라든지 뭐 프레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드를 알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픽세이트 같은 경우는 코드를 몰라도 쉽게 UX 디자이너가 위치한 인터랙션을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픽세이트를 가장 실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툴을 활용을 하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디자인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 중인 서비스를 언제든지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직원들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프로젝트 초반에서 플로우를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인터랙션을 표현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서 둘 중에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툴들을 반복적으로 이 툴 이렇게 나온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빠르게 만들고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완성품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 시켜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건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 포털에서 워킹 프로세스에 관한 그런 게릴라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점점 더 문서를 최소화하고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빠르게 의사결정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UX의 역량 중에서 프로토타이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도와
오늘 저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도구가 이상해서 자꾸 깜빡거려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 여자분 모실게요. 뭔가 되게 막막대에 걸려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퍼소나 임의로 퍼소나를 지정을 한 다음에 퍼소나한테 어떤 페인포인트들이 있는지 니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아이디에이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술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각종 센서별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얘네가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나한테 해주면 내가 좋지? 라는 식으로 물건이 말을 한다면 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르겠다 라고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이래 전에 생각을 했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 그럴듯한 왕도 보면 사실 없는지라 그런 소문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수많은 아이디어를 구겨버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아이디어는 버려졌고 어떤 아이디어는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얻어왔던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CS쇼에 출품됐던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그 매직 미러, 스마트 미러라고 하고 토시바에서 만든 건데 뭐 날씨 보여주고 뭐 요리 레시피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뭐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지금도 한 10년 전에도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매직미러라고 해서 뭔가 의상을 입는 걸 코디를 맞춰줄 수도 있고 날씨를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 그 진짜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진짜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자기를 써달라, 너 뭘 좀 해달라, 뭘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걸어오죠. 물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화분인데 그냥 식물이 생겨진 화분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센서를 박아서 얘를 좀 잘 키워볼까? 이거 계란 보관 통이죠. 여기에도 센서를 심고 계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네, 그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도어는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마시는 컵에도 뭔가 센서를 장착을 해서 내가 오늘 먹은 게 뭔지 그 안에 있는 제품 성분들이 뭔지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내 몸의 수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주는 때가 왔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이 중에 하나라도 정말 수십만 가지 제품이 있는데 하나라도 나와 내 친구가 쓰는 것이 있는가? 네. 어떤 의미일까? 대체 좌절하는 사람 좋아요. 그래서 IoT의 UX를 생각을 할 때 사실은 IoT UX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해오던 것들을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되게 오랫동안 굳어졌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냥 물은 컵에 떠 마시거나 물병 채우고 마셨었는데 뭔가 내가 텀블러에
이름 그대로 개같이 신경 쓰는 애들이라. 그래서 보면은 쇼핑을 간 씬이죠. 그래서 보면 뭐 12개 중에 몇 개는 몇 개는 비어있고 몇 개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고 또 몇 개는 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유용할 수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일단은 사용자들은 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란을 뭔가 이 센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내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산 계란을 넣은 다음에 책임을 해야 돼요. 이 센서에다가. 그래서 유통기한 입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계란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깨보는 거죠. 노른자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했던 행위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기술, 신제품이 주는 이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들은 너무나 간극이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많은 제품들은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밸류 대비해서 드려야 되는 노력들이 너무나 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론적인 가치에 속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계란을 쇼핑을 하는 씬에서는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의 수반되는 여러 가지 밑에 있는 경험들은 그 결과보다 훨씬 엄청난 것들이 많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이거 되게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전체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뭔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아이디어를 의심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을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처음에 뭘 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뭘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이 익숙해지는 학습하는 시간 그 다음에 슬금은 좀 적응이 되면 사용을 하는 시간 이렇게 나눠봤어요. 각 단계별로 IoT의 경험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선택 과정에서의 문제인데요. 비용과 익숙함을 덜어주는 혹은 뛰어넘는 이 명확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모바일 앱이 정말 춘추 전국 시대였을 때 좀 앱이 유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까고 아니면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비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통적인 제품들은. 근데 IoT는 어떨까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장 가격이 되게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뭔가 사용자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쓰게 하려면은 정말로 명확한 분위기 그 다음에 기존의 하는 대비했을 때 뭔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을 건가에 대한 그 고민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모션 쿠키라는 제품인데요. 귀엽게 생겼죠. 어떤 거냐면은 요 각각 밑에 있는 쿠키들이 센서예요. 그래서 뭐 물건의 부재라던가 아니면 뭐 무게라던가 아니면 가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각각 센서에 장착이 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머신 옆에다가 넣으면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이건 트래커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문 옆에다 붙여놓으면 누가 출입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뭐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아들은 지금 칫솔질을 하루에 세 번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각종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이 말하는 가치들은 사실은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의 건강
근데 반면, 야, 챙겨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아는지, 그 다음에 열쇠를 챙기라고 해주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우리가 299달러까지 쓸 의향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 걱정이 너무 심해서 나는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네, 이 제품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생각을 할때 어메니즈, 잠재된 니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니즈는 있으나 시장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어쩌면 사용자들이 내가 이런 니즈가 있는지조차도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니즈라고 하는데 어메니즈를 알게 되면 좋은 제품, 획기적 제품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귀찮음이 니즈를 이길 때, 그 다음에 니즈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날 때, 앞에서 보셨던 그 에어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란이 떨어졌을 때 먹어도 어떡한데 그 이외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앱을 내가 니즈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경험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닐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해야지만 이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심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있대요. 좀 빨리 생각하겠습니다. 심장애인을 위한 지팡이인데 각종 센서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이어로 앞에 있는 장애물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대 어떠세요? 막상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눈이 안 보여서 청각에 의존을 해야 되는 장애인이 온갖 정보들을 다 들으면서 다녀야 된다면 그래서 혹시 뒤에서 오는 찬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못 듣게 된다면 그러니까 니즈를 뭐가 해결을 해주려고 했지만은 경험 자체가 나아질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니즈는 있으나 만드는 사람의 비용, 니즈는 상처드려야 되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디어를 뭔가 가치롭게 만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니즈나 페인포인트가 정말 해결을 해볼 만한 것인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무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식인데요. 그러니까 제품의 관계 설정을 하는 과정이 IoT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되게 똑똑한 애니까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면은 계속 뭐 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 맥락을 아무래도 인지를
지금은 좀 부티크 같은 데였는데요. 그리고 정원이 어쨌든 좋아지고 하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명동 골프클럽이 하나 같은 데 있었다면, 내가 뭔가 질도 미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 예, 어떨까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 막 결제고를 하는데 사실 제가 뒷부분 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얘기는 이 사용자가 이걸 쓰는 맥락들, 환경들 이런 것들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때에 따라서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좋은 경험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른 데 적용을 한 건데 그냥 건물 밖에 이런 사이니지가 있다,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니즈나 원하는 기능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어떤 환경에서 쓸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산다라고 했을 때 뭐 그 사는 과정별로는 또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니즈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공부를 해서 제품에 적용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2004년에 있었던 미래의 공간, 네, 유비쿼터스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카페 회원들이 망측해라고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기술이 가져다주는 경험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 어떤 능력을 부여해줄까를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IoT를 기획을 하거나 개발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네, 오늘 말씀드렸던 그 동기와 이제 그 다음에 사용자의 경험 자체에 대해서 좀